활동하고 안 되면 노래를 부를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활동을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더 확실해지는데 목이 안 좋은 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정신력으로 하면 되고 집중력, 그냥 지구력으로 붙여버리면 돼요, 상대를. 근데 모니터가 안 되면 진짜 망망대에 혼자 떨어진 그런 공포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공연을. 저도 많아요, 그럴 때가. 근데 광주 이 공연장에서는 한 곡도 저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 모니터가. 그래서 와, 사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막상 와서 이렇게 진짜 또 공연장이 저한테 보답을 해주니까 이 공연장을 떼가지고 서울로 갖고 가고 싶다, 진짜. 진짜 이렇게 좋은 공연장 잘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졌을까, 진짜 제가. 네? 아, 당연하죠, 여러분. 저는 광주 여기 못 채울 때까지 올 거예요. 제가 이제 막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관심이 떨어지셔서 여기를 다 못 채울 때까지 저는 계속 올 거예요. 여기는 제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광주는 진짜로. 아무튼 노래를 듣고 싶을 텐데 오늘 제가 입이 터져서 말을 계속하죠. 깜짝 놀랄 정도로 100건이 넘는 부정 티켓 거래가 있었는데 거의 이제는 열몇 건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특히 또 많이 힘을 써주셨는데 그 중에서 정말 이번 그 부정 티켓 거래 중에 가장 많은 부정 티켓 거래를 잡으신 분이 계신데요. 옥채연 씨라고 계신다는데 그분이 또 광주에 사시는 분이라서 광주에도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꼭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옥채연 씨 계신가요? 이번엔 미크라. 옥채연 씨 어디 계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아! 아까 그 마이크에 그 음원 혼자서 안 되셨던 그분. 그분이 옥채연 씨였어. 대박. 내가 저거 진짜 봐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제가 이렇게 감사한 분께 제가 불량 응원봉을 제가 드릴 뻔했네.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 그래서 그렇게 뭔가, 아, 내가 이렇게까지 부정 티켓을 많이 잡았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다니.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옥채연 씨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세요? 네? 마침표 듣고 싶으세요? 오케이. 마침표. 안 돼요! 마침표를 안 돼, 저희 밴드분들도 지금 당황하셨으니까 제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우리 중에 마침표 다 외워서 해야 돼. 이건 목채연 씨의 사연이기 때문에 난 해야만 되겠어. 마침표를 어떻게든 불러드릴 테니까 마지막 곡으로 오늘 불러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진짜. 제가 고맙죠. 저희 얘기를 못 듣고 오셨나 본데 저희 콘서트에서 고마워요는 금기어예요. 글씨로 하는 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수화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김혜련 우리 옥채영 씨의 왜요? 마침표 싫어요? 많이 됐어요. 그 미세먼지 때문인 것 같은데 막 너무 제가 또 걱정이 돼가지고 리허설도 여러 번 하고 전날 합주도 막 잡고 해서 좀 무리를 많이 해서 오늘 여러모로 좀 목 상태가 걱정이 많이 됐던 공연이었는데 아 정말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응원 덕분에 오늘 공연 다 길게 했어요. 부산 분들이 섭섭해 하시겠다. 길게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냥 예의상 드린 말씀이 아니고 최고의 공연이었어요. 제가 제 공연 역사상 20살 때부터 공연을 했나? 그랬는데 공연 역사상 정말 오늘 최고의 공연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